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장사. 이게 싸면 좋은데. 고양이 어디 갔습니까? 고양이 상인데요. 자, 이거를 사게 되면 여기에 2700개의 파워 엘릭서를 팝니다. 하나당 한번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걸 사면은 어떻게 되냐? 파워 엘릭서를 2700개씩 5번을 살 수가 있죠. 10개니까. 그럼 이제 시세 차이가 1200원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은 1200 곱하기 계산기. 1200 곱하기 4200. 1200원 차이가 나니까 시세가 1200 곱하기 2700 곱하기 5. 그러면 1620만원이 남아요. 1200원 차이로 팔게 되면은, 이게 상점에 5000원에 파니까. 그럼 1620만원이 남으니까 우리는 수수료를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1620만원에 수수료가, 우리는 이제 1000만원이 여기서 나가겠지. 그럼 620만원 남거든. 그럼 620만원에 수수료 620만원 남는다고 치고, 2700 곱하기 6200 곱하기 5, 그러면은 8300의 수수료 240만원. 8324 240만원. 240만원이라. 1000만원, 240, 아, 300밖에 안 넘겠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싸게 사면은 참 이득이 되는데, 난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사면은 이제 300만원의 이윤을 챙길 수 있는데, 하실 뻔? 내가 해볼까? 아, 근데 나는 경매장 세우기 싫어가지고. 언제 파냐, 파워릭스? 아, 이거를 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아, 내가 해야겠지. 파워릭서를 살수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파는가? 자, 고양이 상인 네로라는 것이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팝니다. 할인이 들어가는군요. 아, 야, 부자 되세요. 의자 할인까지 들어가는구나. 그럼 200원 차이가 아니라 1400원 차이네.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볼까? 계산기. 4800 곱하기 5 곱하기 6200. 4800 곱하기 5 곱하기 4800. 계산이 이상하다. 2700 곱하기 5 곱하기 4800원. 그럼 6480을 썼네. 6480만원으로 6200 곱하기 5000 곱하기 6200 곱하기 5 곱하기 2700. 83500. 8370이니까 8370 빼기 6480. 얼마예요? 1890만원이니까 1890만원에다가 우리가 1000만원을 썼지. 그럼 수수료가 890에다가 8324 240 250 260 250 정도 나갔다. 한 600만원 남겠는데? 요거를 이제 2700개 사주십니다. 이거 뭐또살거 없나? 여기서 뭐살거 없나요? 나머지는 다 별로지. 그렇습니다. 요걸 계속 해가지고 2700개씩 사. 너무 많이 샀다. 근데 조금만 살 거야. 경매장 자리도 없는데. 2700개씩 다 사줍니다.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제가 남은 수 가격은요? 한 600만원이라고 그랬네요, 제가? 그러면은 1500 번 거요? 아, 근데 나 경매장 자리가 없는데. 너무 많다.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장난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요런 장사인데요. 나쁘지 않지요. 한번 해볼 만하지. 추천드립니다. 근데 엘릭서가 너무 많다는 점 이렇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00만원씩 남고. 오케이, 그냥 소소하게 가끔씩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게 또 가격이 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캐로 팔아야 되겠다. 감사합니다.